심각한 취업난에도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명품 기술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가르쳐 취업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최현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던 요식업을 정리하고 1년간 특수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는 김희준 씨. 생소한 분야에 걱정도 많았지만 교육 과정에서 관련 자격증을 두루취득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3D 업종이라고 해서 지금 기피를 많이 하고 있는 업종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배우는 것들이. 근데 나이를 먹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 기능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경기도 기술학교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조력자가 돼주고 있습니다. 용접과 기계, 자동차 등 5개 과정에 300여 명의 학생들이 명품 기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평생 활용 가능한 전문 기술로 안정된 삶을 꾸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술학교 입학 경쟁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졸업생 96%가 취업에 성공했을 만큼 취업률도 상당합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예비 기술인들이 기술학교를 통해 취업문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도 다양하고 실습장도 아주 잘 갖춰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최신 기술 추이에 따라 3D 프린팅 과정도 신설하고. 15세 이상의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기술학교는 오는 12월 5일까지 내년도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